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과연 누구일까? 1995년 6월 29일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건축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이다. 삼풍백화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에 있는 곳에 세워졌던 강남 부유층들의 상징이었고 그들의 소비 경쟁을 부추기는 쇼핑의 천국이었다. 단일 매장으로는 서울 소공동의 롯데백화점 본점에 이어 전국 2위의 대형 백화점이었다. 하지만 5층 건물이 건축기간 내내 공무원들의 비리와 뇌물이 끊이질 않았고 그로 인한 부실공사로 결국 고모라의 성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1,445명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으며 인근 삼풍백화점, 서울고등법원, 우면로 등으로 건물의 파편이 뒤범벅이 되었다. 5층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기까지 불과 20초밖에 걸리질 않았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난 그곳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세워졌다. 바로 김건희가 검사 양재특과 동거했다고 알려진 곳이며 윤석열과 살았던 아크로비스타이다. 그곳에서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오른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은 6월 29일이었다. 그리고 윤석열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바로 그날과 똑같은 2021년 6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과연 누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같은 날로 윤석열의 출마 선언식을 잡았을까? 윤석열은 서초구 매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열린공감TV는 당시 윤봉길 기념관을 대관 대행해준 사람이 바로 김건희의 고려대 미디어학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 30기였던 김승희라고 최초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같은 고려대 미디어학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 30기 중에는 김건희의 표절 유혹이 일었던 박사학위 논문의 특허권자인 홍석화 씨도 있었다. 김건희는 홍석화 씨가 대표로 운영했던 H컬처 테크놀로지 부사장이기도 했다. 김승희는 당시 주식회사 IO 컴퍼니라는 프로모션 회사의 대표였다. 열린공감TV가 취재한 바로는 대관신청 당시 주 IO는 코로나 등의 여파로 인해서 행사 진행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상태였고 회사는 여직원 한 명만이 지키고 있었다. 더군다나 윤봉길 기념관은 정치 관련 모임 대관을 할 수 없었는데 김건희 동기 김승희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관을 했고 사용은 윤석열 대권 출정식으로 하였다. 그 뒤 그는 윤석열의 경선 캠프에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장재원과 함께 참여했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홍보본부 기획단장으로 일했다. 그 김승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그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에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전 업무 외에도 김건희 관련 홍보 업무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는 작년 2022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화마을을 방문했었다. 그때 수행한 대통령실 직원 두 명이 자신이 운영해온 코바나 콘텐츠 소속이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공식적으로 밀착 수행해 논란이 됐던 황모 씨 역시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바로 지난 대선 기간 중 끊임없이 열린공감TV에서 의혹 제기했던 이른바 윤석열의 오래된 스폰서이자 큰 형님으로 알려진 강릉토 동부전기산업 황하영 사장의 아들이다. 황 씨는 윤석열을 삼촌, 김건희를 작은 엄마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다. 김건희가 수석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로 대통령실이 채워져 있는 것이다. 최근 열린공감TV는 용산 대통령실은 국정에 관련된 극비 사항들도 제일 먼저 김건희에게 보고가 될 정도로 비공식적 비선 라인이 가동 중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특히 윤석열에 대한 비공식적인 대외 일정은 빠짐없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에 의해 사적 채용 논란이 된 이들이 대통령실의 정식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비선 라인을 가동하여 활개치고 있다는 놀라운 제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김건희와 관계에 있는 곳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했을 당시 나라장터에서 발주 공고 3시간이 채 안 돼 낙찰돼 수의계약으로 빠르게 공사 나착제가 결정된 것이 미리 업체를 정해놓고 형식적 공고를 했던 것이다. 즉 해당 특혜 의혹이 있었던 업체는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주 희림건축이다. 희림은 서울중앙지검 증축설계 용역도 따냈다. 김건희는 지난 대선 과정 중 이른바 7시간 녹취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그 도사 중에 이 사람이 누구죠?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총장님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이 일은 실제로 실행됐다. 김건희로 인해 역대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되었던 청와대는 용산으로 옮겨졌다. 현재 윤석열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대기이다. 하지만 그조차 국정 관련 주요 사안이나 안보 사안까지도 꼼꼼히 김건희에게 별도 라인을 통해 직보한다는 믿지 못할 제보였다. 아쉬운 점은 제보자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그 어떠한 녹취나 신원 공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개괄적 내용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만 그의 말은 매우 신빙성이 있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보고서나 각종 보안 사항 등이 모두 별도 라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 보고된다고 발언됩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김 여사 쪽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들이 김 여사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주요 사안들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 어떤 사안에 대해 빠른 판단이나 결정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 여사가 적극 나서서 해결을 해주는 거죠. 낙엽은 낙엽 표출을 못하게 한 것도 김 여사 작품이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모두 김 여사 눈치를 봅니다. 눈밖에 나냐? 끝장이에요, 끝장. 김건희는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 논란으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그 어떤 역대 대통령 부인보다도 더 광폭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건희는 역대 영부인들을 예방한 데 이어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하는 등 공개 행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중 현지 파병부대를 방문한 윤석열 부부는 사진을 찍으면서 김건희가 노트북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고 윤석열은 그 뒤에 서서 노트북을 바라보며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구도에서 보이듯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알 수 없는 사진들이 국내 외신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김건희의 발언은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제2부속실이 필요 없던 일이었다. 실제 윤석열 취임 후 제2부속실은 폐지됐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위한 대통령실만 있으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직원 구성에 대한 언론 질의에 직원의 근무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감추기만 해온 대통령실. 미국은 백악관 모든 직원의 이름과 직함, 연봉 등이 담긴 연례 인사 보고서를 의회에 매년 제출하는 등 투명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에 반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은 안개 그 자체이다. 최근 2월 2일 김건희는 국무위원 배우자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 위원장 등의 배우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는
윤석열 취임 직후 패션과 행보 등을 소재로 이미지 메이킹 의도가 뚜렷한 언론 플레이를 펼친 바 있다. 애초 조용한 내조를 표방했지만 정반대로 팬클럽까지 동원해 요란한 행보를 선보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나토 순방에 아무런 공적 자격이 없는 비서관 부인을 대동한 것이 드러나 비선 동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론의 역풍을 자초했었다. 윤석열의 낮은 국정 지지율까지 맞물리자 한동안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가 싶더니 올해 들어 돌연 이전보다 더 편하게 공개 행보를 적극 이어가고 있다. 설을 앞둔 지난 1월 11일 대구를 단독 방문한 것은 이제 여론 눈치 보지 않고 공개 행보를 재개하겠다는 신호탄이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이 아닌 김심을 전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선 이를 일행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지난 27일과 30일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 21명 전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건희는 지난 2월 1일 대통령실 행정관급 직원 30여 명과 관저 오찬을 각각 가졌다. 김건희가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 행정관급 직원 30여 명을 불러 오찬을 함께 했던 것이다. 지난달 31일엔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김건희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108개국 상주대사와 18개의 국제기구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0여 명을 초청해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그리고 지난해 캄보디아 순방 때 집으로 찾아가 사진을 함께 찍었던 14살 옥로타군 가족과 만났다. 하루 3개의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해외 순방과 외빈 접견, 여당 의원 만남과 오찬 등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현재 대통령실 홍보 기능은 대통령과 배우자 홍보가 혼재해 있다. 앞서 언급한 김건희의 고려대 최고위 과정 동기 김승희가 맡고 있는 업무는 오히려 윤석열보다 김건희를 더욱 부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듯 보인다. 실제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일부 사진의 경우 김건희를 윤석열보다 더 돋보이게 하는 구도로 촬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들이 질비하다. 한때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 중후반으로 회복하면서 이제 움직여도 되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도대체 윤석열과 그의 오른팔 한동훈의 몸집과 이미지를 키워준 세력은 누구일까?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의혹이 커지는 데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위상과 권위를 과시하는 화제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시선을 의혹으로부터 돌리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한 자신감과 안도감이 묻어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카메라 조명을 받고 UAE 순방 중에도 수많은 카메라에 둘러싸여 6차례나 단독 일정을 진행했던 그녀. 도대체 그녀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2010년 8월부터 2011년 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도이치 작전 세력이 또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바로 우리 기술 종목도 관리했는데 여기에는 김건희와 그녀의 모친 최은순의 이름과 거래량도 등장한다. 김건희는 우리 기술 주식을 20만여 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김건희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이쯤 되면 김건희는 검찰의 분류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각종 문제 제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실이 이번엔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고발 하루 만에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개인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이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건 이례적이다. 더구나 김건희 개인이 관련된 사안을 최고 권력기관이자 국정 중추기관인 대통령실이 대신 나서서 고발하는 게 타당할까? 이 사안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벌어진 것도 아니고 결혼도 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즉 대통령 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이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김건희가 보여줬던 충직한 견이 되어가고 있다. 그녀는
조국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네. 그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러니까 조국이 어쩌면 좀 불쌍한 거지. 무려 5년간 괴롭혔다. 죽이기 위해 결국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무려 12년간 외면했다. 덮기 위해 결국 그녀는 영부인이 아닌 대통령이 되었다. 김건희는 말했다. 내가 권력 잡으면 이라고.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즉 자신을 1인칭으로 하여 단순 누군가의 부인이 아닌 스스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자신이 오르면이란 생각을 가진 것이다. 줄리 의혹을 보도했던 열린공감TV 정 PD는 김건희로 인해 무려 14건에 이르는 각종 고소고발을 당했다. 그리고 그녀의 충견이 된 검찰의 기소로 대한민국 언론 대표 중 유일하게 법정에 서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스스로 오른 김건희. 그녀에 의해 열린공감TV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오로지 시민만이 열린공감TV를 되살릴 수 있다. 오로지 시민만이 조국을 구할 수 있다. 오로지 시민만이 이재명을 지킬 수 있다.